보마. 자, 그 다음에 롯데 손해보험 해드릴게요. 롯데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훈구화재 이에 이어서 하위 회사긴 하는데 보험료가 저렴하고 또 수수비가 매회 반복적으로 생보 약관을 쓰고 있잖아요. 또 산정특례 또한 35세까지 토닥토닥 어린이보험이 무해지로 35세까지 어린이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큰 썩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롯데 거 바로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2021년 평균 수명이 83세, 그리고 2010년도에는 80세였어요. 10년간 약 3세가 증가했는데요. 반면에 합산 출생률은 0.81, 지금 올해는 0.7 몇이었죠? 이거는 작년 통계치예요. 0.7, 최악입니다. 그만큼 고령층 증가, 유병자도 증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간편보험의 중요성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내 고객 간편보험 다시 보기예요. 그래서 다같이 간편보험, 일단은 예전에 325가 2016년에 가입이 됐고 335는 2021년, 그 345는 2022년 이렇게 상품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보험료 비싸게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355, 정말 보험료가 유병자보험, 간편보험 중에 가장 저렴한 끝판왕 355 보험으로 빨리 전환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325, 335 보험료가 비싸요. 이걸 왜 미련하게 유지를 하시겠어요? 절대 유지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355나 345 이러한 간편보험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점점 넓어지는 일단은 2대 질병 혈관이에요. 그래서 뇌혈관, 심장 탑재가 2016년에 됐고요. 그리고 허혈성 진단비도 2019년 1월 달에. 그 점점 저 보험왕이 그랬잖아요. 수수비는 점차 안 좋아지지만 진단비는 점차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진단비가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기존에 가입했던 간편보험을 다시 봐서 다시 전환을 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뇌혈관 질환 거의 뭐 100%죠. 아이 60서부터 69까지 뇌졸중 권리 확률 62%, 뇌출혈 권리 확률 거의 적어요. 예전에 뇌출혈, 뇌졸중 권리 진단비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뇌졸중만 있어도 상관없지만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 뇌혈관 질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치료비비가 많이 드는 2대 질병이에요. 관상동맥 우회술, 그 다음에 심장수술, 여러가지 수술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2대 질병 수술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발, 재수술, 2대 질환 정말 많이 해요. 뇌졸중 재발 위험도 정말 계속 증가가 되고 있죠. 네, 거의 1년 이내 5년까지 거의 두세 배 정도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어마무시하게 스탠드 삽입술 60% 정말 많이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보면 재발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건 이 롯데처럼 수술 1회당 보장받는 수술비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뇌혈관 수술비와 허혈성 수술비 최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보험 기간 중, 저 보험 아까지 유병자 보험이나 간편보험에 그랬잖아요. 진단 확정 중, 요거는 가입하지 말라고요. 진단 확정 중이 아니고 보험 기간 중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기왕염, 기존에 있던 뇌혈관이나 심혈관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술비나 진단금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감액 기간. 네. 요런 것도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수술 회당 보장받는 수술비 보험, 특히 2대 질병,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수술비는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회당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특히 여기 보시면 180에서 1년 미만 시에는 50%만 보장이 돼요.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보험은 상관없다. 네, 여기 보시면 2대 질병, 특히 심장질환과 뇌혈관 분류표인데요.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 I20서부터 2호까지 정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산정특례 진단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특히 국민건강보험 중에 중증질환자, 암, 뇌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자에 대해서 외래 또는 입원 진료비를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 그래서 일반 환자들은 20%, 60%, 50% 하면
산정특례 진단받으면 5% 10%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매우 좀 저렴하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산정특례 진단비. 일단은 산정특례 진단비는 내열과 허혈성보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범위도 넓어요. 특히 선천성 아니면 상해 코드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예전에 산정특례 내열과 있는 허혈성은 진단만 봐도 되지만 산정특례 환자는 일단은 여러 가지 수술이나 혹은 약제 투여를 해서 산정특례 진단으로 확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혈관 S코드, Q코드 수술한 경우 이걸로 인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입원 중에 NHISS 5점 이상 이런 진단을 받아야 산정특례 내혈관 심장질환의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산정특례의 진단비의 필요성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혈관 허혈성은 최초 1회로 한 번만 주고 끝나지만 무한반복, 사골곰탕 우려먹듯이 매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내혈관 허혈성은 진단비만 하지만 혈관, 상해, 선천성 모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 유병자, 뭐 뇌출혈, 뇌졸중 급성, 가입자분들 다시 한번 보험료 저렴한 345, 355 보험으로 갈아타기를 해주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산정특례 진단비가 없는 사람들. 물론 내혈관 허혈성만 있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산정특례 진단비를 비갱신형으로 1, 2천 넣으셔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네, 특히 355 유병자 보험이에요. 유병자 2대 질환 준비는 롯데에서. 그래서 40대, 50대, 60대 남자, 여자 모두 유병자 2대 질환 뇌, 심장 진단비와 산정특례 진단비 보험료가 저렴하게 롯데가 대박이다. 자, 2대 질환 담보별 가입 금액을 보면요. 일단 롯데 같은 경우는 2대 질환이 2천, 타사도타 2천은 맞아요. 2대 혈관 수두비도 2천 맞아요. 산정특례 진단비는 3천이에요. 타사는 2천. 없는 회사도 있죠. M사 같은 경우. 혈중종의 치료비도 1000. 타사는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다. 그래서 40세 기준으로 진단비 롯데가 5,900원. 일단은 하위 회사가 빅5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야 경쟁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여자 같은 경우도 3,800원. 그래서 2대 질병은 정말로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롯데가 짱이다. 네, 2대 진단비 50대 기준으로도 일단 14,000원. 타사는 17,000원, 18,000원이니까 롯데가 매우 저렴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도 8,700원. 타사는 다 보험료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2대 질병과 산정특례 진단비는 롯데가 정말 저렴하다. 그 다음에 60대. 60대는 롯데가 36,360원. 타사는 3만 뭐 다 비싸죠. 5천원, 6천원 차이. 그래서 역시 롯데가 남성도 저렴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도 롯데가 매우 저렴하다. 18,000원. 그래서 타사보다도 매우 매우 저렴하니까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은 타사랑 동일해요. 경찰 조사, 약식 기소, 불기소 포함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 개정이 되었고요. 7,000만원까지. 아까의 DB나 메리츠처럼 7,0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7,000만원 아니면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7,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변천사를 보면요. 예전에 11년도 6월 달에 500, 19년도 1000, 20년도 2000, 3000 이렇게 있다가 올해 2월 달에 5000, 그 3월 달에 7000으로 한도가 계속 올라갔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고기 이거는 그 넘어가도록 하고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공탁금 50% 선지급해주는 게 교사처 2억 5천까지 가능하고요. 교사처 6주 미만도 1,200만원까지, 타산 1,200만원까지 되는데 수급지원 최대 1,500만원 한도로 교사처 500만원 플러스 6주 미만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 변천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거는 뭐 큰 메리트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네.